빵 말굽기. 강의가 오랜만에 돌아왔죠. 그동안 공백기가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열심히 진실된 강의로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GMA인데요. 되게 천연 수면제로 아시고 계시고,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사이드에 대한 이 파지티브 이펙트,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천연 보조제로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뭐 GMA에 대한 복용법을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이것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채팅창을 보니까 GMA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선택이 좋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GMA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진실에 대해서 좀 더 좀 크리티컬하게, 그러니까 좀 비판적으로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GMA가 무엇일까요? 일단 징크 모노시오닌, 저도 뭐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아스파르테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의 약자로 GMA라고 불러요. 이것은 이제 그 GMA라는 보조제 안은요, 징크랑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B6의 B6의 이제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미네랄 두 개죠. 징크와 마그네슘, 그 다음에 비타민으로 이제 B6,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알려진 효과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은 대개 숙면 유도죠. 숙면유도, 제가 펜이 좀 보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레이저 포인트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 지금, 네, 마우스가 지금 레이저 포인트가 두 개네요. 와, 레이저 포인트가 두 개예요. 두 개구나. 자, 숙면유도로 알고 계시는데, 네. 에러가 생겼나봐요. 근데 숙면 유도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제 좀 다른 효과는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 증가. 와, 호르몬이 증가가 된대요. 정말 이거는 좋은 효과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루타민이나, 아니면 다른 보조제와 시너지 효과인데요. 케라이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제 여자친구가 옆에서 PPT를 열심히 도와줬어요. 아, 정말, 내조 잘하죠? 근데 케라이틴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봅시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 크레아틴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케라이틴이 아니고 크레아틴. 자, 모를 수 있어요. 네, 좀 넘어가 주시고, 네,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다시 드시면 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 혹은 이제 운동 수행 능력에도 이제 효과가 있네요. 자, 지구력과 근성장을 유도시켜준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복용법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 보조제가 있으신다면, 지침점 대개는 공복 상태에서 적정량을 복용하는 게 이제 뭐 알려진 복용법이죠. 대개는 여러분들 GMA의 제품을 보시면요, 징크가 30mg, 마그네슘이 450mg, 그다음 비타민 6 같은 게 이제 10.5mg 정도, 대개 다 이제 적정량이 돼 있어요. 이것보다 더 많거나 적게 먹으시려면, 대개 이제 경구제죠. 경구제를 두 알이라고 하면, 그걸 세 알로 드시든 하나로 드시든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GMA와 칼슘은요, 서로 흡수 다툼을 해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기 전 공복에 GMA를 드신다고 하시면, 그때 아, 나 콤프라이스트 먹어야지, 나 뭐 제티타 먹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흡수 다툼을 해서 오히려 GMA 같은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칼슘이 포함된 식품이랑 보조제는요, 같이 복용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 부작용, 알려진 부작용은요, 뭐 크게 없어요. 뭐 설사나 복통 같은 좀 생리적인 현상에 좀 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학술 근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알려진 GMA지만, 이것이 과연 내가 알고 먹는 거랑 또 모르고 먹는 거랑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크리티컬하게 한번 볼게요. 자, Journal of International Society of Sports Nutrition에 가보면 이제 GMA에 대한 효과에 연구를 한 논문이 있어요. 뭐 제가 이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준비했는데, 그걸 다 가져오기에는 어림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이제 연구 논문 결과를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연구에 대한 이제 초점은요, 과연 GMA가 기존의 효과라고 불렸던 운동 능력 상승이라든지 아나볼릭 유도, 특히 아나볼릭 유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남성 호르몬의 뭐 증가율이나 뭐 IGF라든지 뭐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 건드린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야기하는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지금 보이는 게 뭐냐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이제 연구 결과를 한 8주, 12주를 하면서 이러한 검사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뭐 메타볼릭 패널 같은 거, 뭐 소디움과 뭐 이런 거 넣는 확인을 하고요. 근데 뭐 이거 전혀 뭐 상관없는 얘기예요. 블러드 카운트 해서 뭐 적혈구, 뭐 백혈구 이런 거 확인하는 솔직히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유심히 보는 결과는 바로 호르몬이죠. 호르몬의 수치가 과연 변화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IGF-1이라든지 그로스 호르몬 같은 것이 과연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가 집중적으로 봤어요. 자, 일단 그래프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검은색 선은 이제 검은색 선은요. 이제 그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GMA를 먹었던 사람이고 회색은 GMA라고 먹었지만 GMA가 전혀 아닌 그러니까 플라시보 그룹이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먹기 시작한 것부터 4주 지나고 8주가 지나면 어느 정도는 징크 레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우리 몸 안 체내에 있는 포화 징크 양을 얘기하는데 좀 상승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수치로 봤을 때는요 거의 증가율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뭐 해봤자 지금 1에서 1.2니까 거의 0.1 많게는 0.15 정도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과로 얘기하면 plasma zinc levels were within normal ranges and were non-significant non-significantly increased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개 이 정도에 있는 수치는 정상 수치란 얘기입니다. 예, 여기 정상 수치니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그래프를 볼게요. 이것은 이제 코티솔 레벨과 그 다음에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레벨인데 이것만 확인을 해보면 두 개 뭐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결과로 보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효과인 아너볼릭 효과 같은 것 등은 거의 뭐 없다라는 거. 죄송해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뭐,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결과를 지금 따로 제가 빼오진 않았네요. 네, 이거는 그냥 설명해 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확실히 차이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거는 그냥 그래프는 호르몬 결과를 보는 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다 적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어댑테이션스라 그래서 이제 운동 능력에 따른 얘기인데 그 얘기를 보면 여기 보시면 GMA 서플리먼테이션 보면 GMA 같은 영양 보충은요 no significant effect 그러니까 큰 효과는 없었다 뭐 테스토스테론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크게 뭐 호르몬 변화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콘테브릴라에서 작은 숫자가 쓰여있죠. 그럼 이거는 논문에 대한 인용인데 근데 이 사람을 좀 주목해 주세요. 이 사람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러한 브릴라와 콘테가 얘기했던 그 논문 연구에서 얘기했던 GMA가 significantly 그러니까 확실히 테스토스테론이나 IGF를 증가시켰던 그런 연구 결과를 반대로 얘기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직접 언급을 했어요. 이 협회에서, 연구에서 콘테랑은 다르게 나왔다. 그래서 이 콘테라는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 제가 부검을 해봅니다. 예, 좀 먹잉 좀 셌지만 제가 그래서 호구조사를 좀 해봤죠. 그래서 뭐냐면 제가 뭐야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 결과를 좀 찾아봤어요. 어떻게 가면 Effect of Novel Zinc Magnesium Formulation of Hormones and Strengths라는 연구 제목이더라고요. 예, 찾았는데 이게 지금 콘테가 쓴 아까 그 저격했었던 그 저자가 쓴 논문이었는데 결과치 그래프만 보면요 통계 자료만 보면요 진짜 어마어마할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켰더라고요. 되게 이것만 볼게요. 테스토스테론 이제 전체적인 남성 호르몬을 봤을 때 GMA를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이었는데 먹은 그룹이 567에서 752로 거의 200이나 뛰었어요. 근데 이제 플라시보 효과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떨어졌죠. 와, 이 수치만 봐도 정말로 효과가 있다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GF 같은 경우에도 424에 439로 이제 상승률을 보이는가 하면
이제 플렉시보는 오히려 거의 100 정도가 떨어졌죠. 수치가 엄청나게 좋게 나왔어요. 게다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래프는 제가 지금 이전에 보여드렸던 논문 그래프랑 전혀 반대가 됐죠. 보면은 지금 그 레벨도 높아졌고 분명히 뭐 차이가 없었다고 했는데 마그네슘 수치도 높아졌고 테스토스테론도 높아졌고 예, 뭐 이렇게 됐습니다.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와 징크라는 이 제품이 호르몬에도 영향을 준다. 와 주사가 아니고 거의 이거 천연 스테로이드지 않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약간 지금 저는 이런 것만 보면은 이런 것만 보면 막 이렇게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더 찾아봤어요. 아니 더 찾아본 게 아니라 얘는 이제 결과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이제 이제 운동적인 수행 능력이 늘었다. 뭐 significant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같아요. 이게 상당이란 얘긴데 상당히 늘었다라는 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 뭐 파워라든지 털크 같은 게 확실히 15% 정도 늘었다. 훨씬 더 이 정도로 더 차이가 난다 얘기를 하네요. 이 지금 이 제목이거든요. 보면 Official Journals of the American Study Experience on 피지올로지스트라고 해서 지금 여러 이게 지금 논문 이름이고 지금 빅톨 콘테가 아까 제가 지금 봤었던 그 인물인데 어디서 많이 봤단 말이야. 빅톨 콘테라는 이름을 듣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는데 빅톨 콘테라는 얘기 듣고 내가 분명 뉴스에서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번 부스든지 다큐멘터리인지 어딘가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찾아봤죠. 아 지금 보면 여러분들 잠시만요. 지금요. 어디 갔냐? 네. 뒤에 펜이 안 보여요. 여기 있네요. 지금 이게, 지금, 비털 콩트라고 하네, 한국은요. 컨텐데, 사진 보면은, 딱 느낌 오죠. 약간 좀, 느낌 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빅터 콘트라스는 위키피디아에 나와요. 네, 지금 보면 관련된. 자, 여기 관련된 사람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마우스가 안 보입니다. 마우스 어딨니? 마우스야, 여기 있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켈리 화이트도 있고요. 메리언 존스 있고. 아니, 빅터 컨트롤 썼더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뭐예요? 스포츠랑 관련돼 있는데 뭔가 딱 감이 오죠. 더 들어가 봤습니다. 빅터 컨테라는 사람은요. 아까 지금 논문을 썼잖아요. 그 논문에서 과학자가 아니에요. 뭐 화학자라든지 아니고 바이코라는 회사의 바이스 프레지던트였어요. 지금 약간 감이 오시죠? 이 사람이 말했던 이제 징크의 효과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significant하게 써놨는데 그 썼던 저자가 그러니까 그 연구에 포함됐던 사람이 빅터 콘테는요 일단은 사이언티스트가 아니에요. 심리스에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되게 이제 기업의 프레지던트죠. 그러니까 회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 바이코라는 회사. 근데 바이코라는 회사가 뭔지도 들어가 봤어요. 이 발코라는 거는 이제 Bay Area Laboratory Cooperative라고 하는 이제 총칭으로 불러서 이제 BALCO라 그래서 그걸 발코라고 부르는데 도핑 스포츠 그러니까 스포츠에 도핑을 도와줬던 회사라고 뜨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부도가 났죠. 두 번 정도 기소가 됐던 사람이더라고요. 보면은 스캔들을 보시면 여기에 뭐 커스터머를 하네요. 여기서 이제 좀 받았던 사람들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약물 복용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뭐 이렇게 좀 많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지금 이것이 뭐 이 사람이 저자라고 해서 뭐 신빙성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처음에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라는 그러한 논문들에 대한 자료들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이제 진짜 광고적인 논문들 말고 제가 좀 믿을 수 있는 신빙성 있는 논문들 좀 찾아봤는데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징크가 천연 미네랄인데 호르몬 수치를 그렇게 크게 이끈다라고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럼 여러분들 호두만 먹어도 보면 남성호르몬 이렇게 부쩍이라는 그래서 좀 제가 좀 비판적으로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마지막 조언은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의 기호고 자유예요. 긍정적인 면은 확실히 있습니다. 뭐냐면 수면 유도를 해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수면 유도를 해주는 천연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숙면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분이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뭐 굉장히 근압성이라든지 근성장이라든지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충분하기 때문에 숙면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제 보조제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과장해서 그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 좀 뭐라 그럴까 냄새가 났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면서 제가 일단은 뭐 효과가 없다 있다와 논문을 보여줬으니까 따로 또 찾아보시고 아니면 주변인들에게 좀 조언을 구해서 여러분들 지금 드시고 계시면 뭐 드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거 지금 이것을 토대로 아니면 다른 얘기를 참고로 해서 좀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재밌었어요. 좀 이게 차곡차곡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인 GMA는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도움만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만 뭐라 하세요. 자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안녕. 됐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마랑 강의 다시 전부터 유튜브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돌아온 마랑의 강의 GMA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MA 천연수면제 그 진실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제가 GMA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GMA 같은 경우에는 저는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은 시청자분들 많은 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셨는데 다시 NG 네 똑바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아니 왜 네가 PDF에다가 왜 GMA에다가 존칭을 붙이냐고. 다시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마랑 강의 마랑입니다. 자 오늘은 GMA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시다시피 천연 수면제로 아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개는 좀 여러 가지의 효과들이 있다 이런 것을 좀 알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중이가 아니 이렇게 중이 새끼요. 아니, 많은 팬분들 중에잖아. 여러분도 오랜만에 강의하니까 안 되겠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BJ 마랑입니다. 앙 말굽디. 네 강의가 다시 돌아왔죠. 그동안 좀 공백기가 있던 검 무슨 장검 쌍검 단검 무슨 어이씨 니가 무슨 아소왕이야 이 새끼야. 검맹이 왜 내게